승주아입니다. 저랑 잘 어울리는 베이스 한 분 모셨습니다. 네, 아, 오늘 소개해드릴 이 템은요. 짠! 베이스를 위한, 베이스에 의한, 베이스의 전용 클립 튜너. 코르그 클립 튜너 AWLT100B입니다. 얘는 딱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약 100시간의 놀라운 배터리 수명, 그리고 저음을 감지하는 감도 향상, 그리고 가벼움. 네. 그리고 조작법도 굉장히 간단해서요. 여러분들 얘 한번 보시면요. 오, 진짜 갖고 싶다는 생각이 확 들 것 같은 그런 클립 튜너입니다. 진짜 베이스를 위한 클립 튜너이기 때문에 얘는 저음 감도가 굉장히 좋아요. 보시면요. 지금 이게 5현 베이스인데요. 맨 이제 5번 줄이 이제 다운 튜닝을 해서 D 튜닝으로 되잖아요. 얘는 지금 제가 C 튜닝으로 해놨거든요. 오, C가 이렇게 바로 잡힌다는 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보통 클립 튜너로 다운 튜닝으로 이렇게 튜닝을 잡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5현 베이스나 6번 베이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따로 튜너를 따로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페달 튜너를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고 가벼운 클립 튜너를 사용해서 다운 튜닝 튜닝을 할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요. 그리고 얘는 버튼이 전혀 없어요. 양쪽에 셔틀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요 조작을 하는데, 우선 왼쪽에는요 제가 빼서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봤을 때 왼쪽에는요 디스플레이랑 그리고 온오프 스위치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로 한번 딱 위로 이렇게 해주면 꺼지고요, 다시 위로 올려주면 켜져요.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일반적인 거고요, 이렇게 캘리브레이션 같은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또 이런 그냥 음파, 파형, 바늘로 된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가장 편하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캘리브레이션, 이 440Hz 대를 관장하는 거라서 여기 이렇게 Hz별로 여러분들 튜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딱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는 진짜 가벼워요. 이 안에 AAA 배터리 하나가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이 하나로 100시간 이상 배터리가 가는 그런 놀라운 수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무게가 진짜 가벼워요. 보통 다른 메트로, 그러니까 뭐 안 튼튼해 보이는 거일 수, 그럴 수도 있는데 느낌상, 근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가벼운 소재를 사용했고, 그리고 이런 마감, 이런 관절 부위에 굉장히 튼튼한 이런 나사 조임으로 다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뭐 튼튼함이나 견고함이 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그냥 접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베이스 치시는 분들 감도에 굉장히 민감한데, 얘는 진짜 그거는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C, 우리 D로 다시 올려볼게요. 이가 무슨 기타에서 E나 A 맞추는 것처럼 굉장히 감도가, 와, 얜 E네. 이를 봐봐요. 네. A. 네. 바로 나오죠? 우선 정확한 튜닝 자체가 클립 튜너에서는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모든 음을 잘 잡아준다는 것과 이제 클립 튜너의 성능을 좌지우지한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얘는 모든 것을 갖춘 그런 베이스 전용 클립 튜너라고 생각합니다. 가격대는요 36,000원이고요. 와, 이건 진짜 베이스 치신 분들한테 선물해 주실 그런 클립 튜너예요.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세요.